안녕하세요. 단언니 제시예요.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단오TV 그리고 단오 언니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달라고 질문을 남겼는데 오늘 제가 직접 답을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다른 단오 언니들 브이로그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건 최대 언니 베니 코치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근데 일단 제 브이로그 재미없을걸요? 전 단오블리 분들이 요청하시면 합니다. 최대 언니 베니 코치 원래 하는 일 뭐예요? 최대 언니는 브랜드 마케터이시고 베니 코치님은 1:1 다이어트 프로그램 마이다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마스터 코치십니다. 그리고 최대 언니, 베니 코치님 전공. 최대 언니는 최고 최대를 나온 체육인이시고 베니 코치님은 경호학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멋있죠? 최대 언니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단오 입사설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최대 언니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언니 나와주세요. 뿅! 뿅! 안녕하세요. 최대 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났고요. 질문이 뭐였죠? 입사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운동을 잘하는 최대 언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단오의 시조새. 단오가 7년 됐는데 제가 입사한 지 7년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단오에 입사했을 때는 단오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와, 여기 조금 남다르다. 오, 센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 큐레이터 공고가 떠서 제가 이렇게 덥석 울었죠. 공지사항을 보니까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 너 좀 센스있다 라고 얘기를 들은 분, 건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분,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딱 보고 난데? 싶어서 지원을 했고 제시 언니와 공동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뿅! 이 질문 좀 많이 주셨어요. 단오의 입사 꿀팁, 팀마다 보는 역량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인생의 Y가 분명한 사람, 단오 크루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마케터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마케터가 되고 싶은 이유,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을 저희는 좋아하고 같이 일했을 때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채용 홍보를 하자면은 corporation.dano.me에 들어가시면 지금 채용 중인 포지션들 보실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님한테 저 칭찬받을 거예요. 마이다노 여태까지 최장 수강생이 궁금해요 하셨는데 이분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해주세요. 바로 61개월 하신 분이에요. 61개월이면은 마이다노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시 언니는 악플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근데 단오블리들은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의견을 줬으면 좋지 이렇게 무턱대고 악플을 달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피드백들은 달게 받고 오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유언비어라든 거는 정정을 하겠죠? 최근에도 이제 단오TV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만큼 좀 재밌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컨텐츠도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단오블리들이 단오TV에 기대하는 기대치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좋은 시도였지만 실패였다. 유튜브 채널이 타임킬링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로 가더라도 우리 단오블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좀 알찬 유익한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좀 더 다뤄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죠. 되게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오TV 운영하면서 힘든 점. 근데 사실 제일 쉬운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계속 꾸준히 똑같이 하는 방식인데 단오TV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나 영향력을 더 멀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부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세 개가 있는데 건강에 대한 정보나 효용이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누구나 따라해보고 싶고 좀 쉬운 내용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터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막 논문도 많이 찾아서 봐야 되고 잘못된 출처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지도 리서치를 해야 되고 전문가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 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듣기도 싫고 이러니까 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오TV 팀은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습관 성향 크리에이터들이랑 같이 컨텐츠를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 거냐, 그냥 이전 단호TV 방식으로 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좋은 서비스랑 제품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단호블리들이랑 소통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완전한 하나의 정답은 아닌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베스트 버전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정답은 사실 자기가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건데, 브이로그도 찍고 다이어트 팁도 드리면서 내가 말하는 게 하나의 선택지만을 강요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생기고 제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10대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 얼마나 와닿고 좀 효용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한계점에 좀 부딪힐 때도 있었어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또 습관 성향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된 이유도 되게 커요. 올해 1월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공개 모집을 시작했었죠. 면접도 2차, 3차까지 보면서 되게 어렵게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됐어요. 기존에는 단호 언니, 제시, 뭐 최대 언니, 베니코치님, 유주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컨텐츠를 만들어 왔다면 좀 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습관 루틴을 가지신 분들의 생생한 일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습관 성형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요. 단호 이모가 나올 수도 있고 단호 할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완경 이후에 습관 성형 도전기를 보여주는 멋진 할머니의 라이프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해보고 싶네요. 함께하게 된 크리에이터 세 분은 어떤 기주로 모시게 됐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건강한 습관 성향을 해봤던 경험들이 다 조금씩 다르세요. 시아미님 같은 경우는 갓 20대가 되셨고 지금의 자기한테 딱 맞는 건강한 식단을 찾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걸 드셔보셨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카메라를 켜고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되게 천천히 먹는 게 사실 되게 어렵고 고치기 힘든 습관인데 이거를 혼자서 계속 반복하면서 습관 성형을 하셨던 분이고, 내랑님은 다이어트를 기점으로 운동을 되게 좋아하게 바뀌신 분이고 폭식증도 겪으면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심리적인 조바심?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공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함께 했을 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로리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랑 되게 비슷한데 정말 숨쉬기 운동도 싫어할 만큼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자신의 베스트 버전을 설정해놓고 그걸 달성한 후에 계속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베스트 버전을 갱신을 하시면서 일상 안에서 자극이 될 수 있는 도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로리님이랑은 베스트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게 됐어요. 또 이제 관련해서 질문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과거에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콘텐츠를 봤는데 단호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호가 이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만들 때 단호 기준에서 틀린 정보,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변별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단호TV랑 같이 만드는 콘텐츠가 결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이어트 방식이나 베스트 버전에 있어서 어떤 다름은 좀 더 포용을 하고 다양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면이 완벽한 끝판왕, 막 롤모델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단호블리 분들이랑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습관 성향을 진행 중인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요. 언니 그럼 이제 안 나오시나요? 언니 대표라 많이 바쁘신가요?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순위로 가져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제품이랑 서비스 만드는 거고, 그 서비스를 만드는 좋은 조직을,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게 저의 1번 과제예요. 근데 제가 등장한 콘텐츠 비중을 좀 줄인 이유는 제가 바빠서의 이유보다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콘텐츠에 등장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다루는 라이프스타일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커버리지를 좀 더 넓게 가져가고 싶어서의 이유가 제일 큽니다. 앞으로 제가 단호TV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호TV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가 이제 20대에서 30대가 되면서 시대적으로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때는 내 베스트 버전, 내가 제일 빛날 수 있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도 자신감 있을 수 있고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게 다이어트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일단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내가 잘 돌볼
돌볼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잘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올해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 체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시기에 맞닥뜨리는 건강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도전 과제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하는 고민들, 시도하는 것들을 다양한 영상이나 컨텐츠로 또 풀어가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다노TV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앞으로는 다노TV에서 어떤 이야기 풀어가고 싶으세요? 방향성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다노블리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포트럭 파티를 같이 한다거나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컨텐츠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건강이나 자기관리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문제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미리 언질해주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굶는 다이어트를 당장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 결혼 전에 상체살을 급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하게 엄마 될 준비를 하고 싶은데 임신할 수 있는 몸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뭔지 출산 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찐 살은 도대체 어떻게 빼야 되는지 갱년기가 왔을 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답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도 찾아보는 다노TV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우리 다노블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노TV는 앞으로도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혼자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개인의 채널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굴러가는 채널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이나 피드백이 정말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 다노TV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 채널로 만들어 갈 테니까 의견, 소통 많이 같이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